따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운동하신 몸인데. 시작! 이거 1분 넘기기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렇죠. 쉽지 않습니다. 아, 지금 1분 30초면 한계예요.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. 아. 여기까지예요, 30초. 그럼 이 이상은 힘들어. 와, 2분을 넘겼어. 2분 넘겼어요. 와. 와, 이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못하는데. 아, 이게 사실 뭐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달리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니어서 아 진짜 이 플랭크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 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. 어때요? 네, 플랭크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그 영국 국립 골다공증 학회에서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되는 운동으로 플랭크를 추천을 했는데요. 팔, 다리하고 이게 몸통하고 전체를 연결해서 쓰는 사실 전신 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전신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되고 코어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플랭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허리가 약간 휘어 들어가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내가 허리에 통증이 왔으면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걸 버텨야 되는 건지를 선생님께 여쭙고 싶네요. 일단 플랭크 단어의 뜻이 널빤지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플랭크 자세를 할 때는 널빤지처럼 평평하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코어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무리해서 시간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자세를 딱 유지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주는 힘을 신경을 쓰시다 보면 위쪽 복부부터 점차점차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.